लाइजेमसी आज हामी परम प्रभुको वचन लुकाको पुस्तक 18 अध्यायको 18 पददेखि माथि हेर्न गइरहेका छौँ र आज शीर्षकमा रहेको छ धनी शासक फुजा खानो रुल रुला통치자란 뜻이죠. 18 네. 18 पद कोही एकजना शासकले येशूलाई येशु भनेर सोधे हे असल गुरु अनन्त जीवन पाउनलाई म के गरूँ? 거의죠. 어떤이죠. 어떤 어느 한 통치자가 영어로 하면 a ruler, a ruler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한이라고 안 하고 어떤 한 사람 우리도 말하나요? 어느 한 어느 한 ruler, 관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관원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물었습니다. 오 선생 선한 선생님 선생이요 구루지라고도 안 하고 구루라고 그랬네요. 오 선한 선생이요 어는더 집어는 뭐예요? 아는더하고 어는더하고 틀리죠. 아는더는 기뻐하는 어는더는 영원한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걸은 물었네요. 나이스. 예수께 딘라이 반응하여 तिमी मलाई किन असल भन्छौ भन्दछौ एक परमेश्वर बाहेक कोही असल छैन। येशु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어설 번다처 선하다고 말한다 선이라고 말하느냐 선하다고 이게 어설이라게 선한 착한 이런 식이니까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말을 하느냐 아, 한분 하나님의 엑 포르메솔 바헥 한분 하나님 외에는 바헥 외에는 꼬이 어설 차이나 어떤 선한 자가 없다 선하지 아무도 선하지 않다 비스팟 तिमी आज्ञाहरू त जान्दैनौ जान्दछौ व्यभिचार नगर्नु हत्या नगर्नु नचोर्नु झुटो गवाही नदिनु आफ्ना बुबा र आमालाई आमाको आदर गर्नु 네. 그가 너는 계명들을 안다. 십계명 중이죠? 하나가 빠져 있네요. 뭐가 빠져 있나요? 뭐 빠져 있는데 하나 빠져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벼비자르 너가르노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인 거 하지 말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약간 있어. 아프나 지금 기라프나 이제 프레임 건. 맞았나요? 있었나요? 어디 있나요? 없어요. 약간 그거 빠진 것 같다. 아 빠진 것 같다고. 네 맞습니다. 네. 약간 스파. 그 십계명 아니죠? 딘레 반에 이 섭다 말에 메로 유바아와스타데키 내 발언 가리고수. 네.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나의 유아 띠는 뭐예요? 유아 어린 아이죠. 젊은 좀 어린 유아가 유스예요 아니면 또 칠드런이에요 유아. 유아는 젊은 약간 10대부터 10대 유스죠. 유 10대 때부터 젊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광조가 되어 있는 잘 지켜왔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22절. 네. 이 순회받이 예수의 딘라이 하는 거예요. तिमीलाई अझ यही कुराको अभाव छ तिमीसँग भएका जे जति छन् ती सबै बेचेर गरिबहरूलाई बाँडिदेऊ र तिमीलाई स्वर्गमा धन हुनेछ र आऊ र मेरो पछि लाग। 네. 이것을 들은 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아직은 하나의 것이죠. 하나의 것이 above 부족이라는 뜻이네요. above 처. 몰라요 above 처이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몰라요 above 처.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뭐 부족이죠.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너에게 있는 제저티 처.
네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런 뜻이죠. 얼마가 있든지 간에가 아니라 제저 뜻이죠. 무엇이든 네가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죠? 그런 뜻이네요. 제저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얼마인지 무엇인지 뭐라고 해야 돼요? 얼마가 있든지 간인가요? 그렇게 뭐 얼마 아닌가요? 지저띠는 무엇을 젖띠는 양을 얼마 있는지. 말하니까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너는 너에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령 다음에 엔드는 그러면이 되죠.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 그거 부가 될 것이다. 부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재산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네요. By day spot. 에스퍼 따라 이 구라 순에라 디 사삭 어디 우다스 바이 기나바네 티니 어떤 더 더니 티 우다스, 그 감정을 표현하는 말 중에 여러 말이 있죠. 근데 우다스는 언자는 속상한, 뭐 우울한 이런 뜻이 있네요. 우다스 알아두면 좋겠네요. 나너 빨리 떼서리 분들은 몰라요. 우다스 라교 말할 수 있죠. 나 우다스 라게 라교라고 해야 되냐? 몰라. 어다시 과외 고수 우다스 버에코츠. 이렇게도 나는 말할 수 있어요. 속상했었어. 이렇게 말하면 좋겠네요. 그러나 이 말을 듣고서 그 관원이 정말 어띠하면 데레이 뭐 어싸데이 뭐 이런 때 어띠 많이 정말로 속상했고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띠한또 어마어마한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매우 더니티요 많은 부자였습니다. 23절, 24절. 웨스번 아니 예수의 딘라이 헤레라 봤나요? 돈 선파티 후네룰라이 퍼메스쿠 라제 비트로 프로베스 거노 어디 가로스 여기도 어띠가 나왔네요. 어띠한따 부사들 많이 쓰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던 썸퍼티 재물이죠. 그냥 제가 나누어서 썼는데 재물과 재산이라고 썼는데 그냥 재물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프로베스 거르너 가로쳐 몰라이 가로쳐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런 형용사가 나올 때는 이게 주어가 레가 아니라 라이가 되죠. 재물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디가 하루차 정말 어렵다. 버치스팟 किनभने धनी मानिसलाई परमेश्वरको राज्यमा प्रवेश गर्नुभन्दा त उनलाई सियोको नात्रीबाट छिर्नु सजिलो हुन्छ।네, 모르는 단어들이 많죠. 프로베스 도착하다 이런 뜻이죠. 프로베스 들어가다 보다는 도착하다. 도착 어라이벌. 그 인트런스예요, 인트런스. 엔트런스인가요? 어라이벌은 뭐이죠? 아가먼인가요? 네. 엔트런. 아가머니예요. 공항에 가면 여기 써 있어요. 입구라고 해 가지고 프로베스. 예, 입국장, 출국장 할때 입국장에 이렇게 프로베스라고 써 있던 것 같아요. 우뚜는 낙타고요. 시오는 바늘이죠. 시오다고를 같이 쓰죠. 실과 바늘, 시오다고. 나트로, 나트리, 나트리인가요? 나트리, 나트리, 나트리 트리, 어 트리, 예 나트리, 나트리네요. 트리 나트리, 나트리는 바늘구멍이라는 뜻도 있고요. 코뚜레를 뚫을 때그 코의 구멍을 코뚜레의 구멍을 코뚜레를 넣는 그 구멍을 코청이라고 하나 봐요. 코청, 코청. 치르느는 이렇게 들어 이렇게 지나가다 뚫다 뭐 이런 뜻이 있네요. 그래서 볼까요? 왜냐하면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떠는 당연하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낙타가 시오의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다 치른 후 지나가는 것이 쉽다 그런 거죠. 들어가는 거 지나가는 거예요. 치른 후가 이렇게 또 관통하다 지나가다 쉽습니다. 첫 비스.
아마 카톡방 아니 아니 아, 여기 채팅방. 줌방에 열어서 보십시오 목사님. 샤피스밭 아니 순야룰에 반해 따박 버스코 우다르 후나 석사다. 네, 코창이 콧구멍은 아니고요. 코와 코가 두개 있잖아요. 우리도 콧구멍이 그 사이에 구멍이 있답니다. 그 사이에 뚫는 막을 막이죠, 막. 네, 거기를 뚫죠. 코뚜레를 하려면 거기를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 곳을 나트리라고 하네요. 어려운 단어 중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듣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떠보가 항상 그때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이라고도 가끔씩은 이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거스코우달 누구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누구의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뜻이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구의 구원이 있겠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겠죠. 네, 27절. 다시봐. 서다이스. 왕이 반응하여 만일서로가 라기 이제 어쩜밥서 또 퍼미션가 라기 쩜밥서. 어썸버브가 있네. 어가 나와가지고 반대말을 만들죠.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있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에게는 어썸버브죠.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거. 또 그것이 포르메솔 골라기 하나님에게는 썸버브처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어타이스팟. 아타이스 तब पुत्रसले भने हेर्नुहोस् आफ्नो घरद्वार छोडिएर हामी तपाईँको पछि लागेका छौँ। 거르두알 하면 이렇게 뭐 원래 문이란 뜻인데요. 문 현관을 할때 거르두알 하면 그냥 가정이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거르두알, 가정, 그죠? 거르두알, 집과 대문이니까 가정이라는 뜻이 되나 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버리고 나의 나 나의 우리의 우리 우리 하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되겠네요. 자신의 집을 버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랐습니다. 나이스 팟. 원한테스파 운안티스팟? 죄송합니다. 떠봐 와할에 디니어루라이 번호파요 사체마 디미하루라이 번다수 저스트레 가루와 버튼이 와 다주파이 와 아마부와 아스파 소라소디하루라이 버미수르카 라지오군인티 띠악선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집 또는 아내 또는 형제 또는 부모님 또는 초라초리 자녀들이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리는 자, 그죠? 버리는 자. 저슬레 띠어슬레네요. 버리는 자. 디스팟 읽어주세요. त्यसले यसै समयमा धेरै बढी प्रतिफल पाउनेछ र आउने युगमा अनन्त जीवन प्राप्त गर्नेछ। 이렇게 하는 자, 저슬레 떼슬레. 그 사람은 이 세대죠. 이 세대, 이 시간, 이뭐 동안, 이뭐 세대 이렇게 될것 같아요. 엿서이 써머야마 지금 있는 이 시간에, 뭐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더 많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매우 많은 더 많은 프로티퍼 하면 결과 보상 이런 데겠죠. 보상을 얻게 될 것이고, 오는 유구가 이제 세대죠. 유구는 세대입니다. 아이우스 해도, 아이우스 하면 이것도 뭐 생애라는 뜻이 되고요. 유구는 네, 세대가 되겠어요. 또 세대라는 말이 뭐가 있어요?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뜻이. 기록 세대. 제너레이션 거 서브 더 네팔리 바사 마케차.
또 하나 있는데 많죠. 제네레이션 6 아닌가요? 산탄? 산탄 그 오이나. 서다디라고 하지 않아요? 그 세기는 서다디. 그건 100년을 말하는 거, 말하는 거고요. 네. 네요. 제네레이션 오는 세 부스타? 어 부스타 부스타는 부스타 뭐라고? 부스타 맞아요. 부스타를 생각했어요. 부스타 부스타 데키 부스타 썸머 그러면 세세토록 이렇게 되잖아요. 유구하고 부스똥 대기 부스똥 썸머. 부스토 부스토 데키 부스톤 썸머. 네. 그래서 오는 세대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네, 오늘 짧으니까 좋네요. 이번 달에는 그 본문이 좀 조금씩 짧은 것 같아서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